교통사고를 당한 남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나? 그러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는 말하기를, 아 글쎄 말이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나타나지 뭐야. 어허, 그래서 한눈 팔다 사고 냈구만. 아니, 내 옆에 있던 마누라가 말이야 손을 가지고 내 눈을 확 가려버렸잖아. 그래서 전봇대를 들여받았지. 절대 남편들 예쁜 아가씨 못 보게 한다고 눈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전봇대 들이받고 교통사고 나는 수가 생겨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질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기만 보라고 눈을 가렸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13장에서 살펴본 말씀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강국으로 등극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상되지도 않았을 때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14장에 오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과 관심을 늦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백성이 엇박자를 놓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고 이럴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회초리를 대고 징계를 할지라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우가 지극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옥조이고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민을 깨우치기 위해 대적을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뉘우치게 하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등장을 시키고 그들을 일시적으로 쓰지만 결국은 주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는 대적을 하나님이 진멸해서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범하여 멸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부당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지라도 일시적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잠시 매를 든 것뿐이지 우리를 아주 진멸하거나 우리를 멸절시키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제스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걸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매를 맞지만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물질적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나요? 아니면 환경적인 옥조임 때문에 여러분이 몹시 아파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 매는 일시적인 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부당함과 부조리함과 하나님 앞에 불손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고 말씀을 해요. 1절 끝에 보면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된 뒤에 이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여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열렬하게 환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고국, 자기 조국, 그리고 자기의 영토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전토가 있는, 재산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이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인 유다 백성들, 이들이 자기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같이 묻어서 합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이나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고자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연락, 세상의 행복, 세상 즐거움 이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자체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이 길 가기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어요. 수월해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는 우리의 어떤 재능도 주님 앞에 봉사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안기겠다고 우리는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바로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기간을 끝나고 고토로 돌아갈 때 그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장차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에 귀속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뽑은 민족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방인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까지도 여호와의 그늘 아래 안기기 위해 우리는 모두 세상 연락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자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이게 이 시대의 열매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대로 실제로 유다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에 동참한 마음으로 국경까지 와가지고 막 영광을 돌리면서 환송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같이 그냥 합세를 해서 유다 백성들을 따라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때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남을 학대하고 잔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소위 바벨론 멸망의 노래라 일컫는 본문에서 어찌라는 말이 거듭 사용되고 있어요. 어찌할, 어찌 너희들이, 어찌. 이 말은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아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가장 강한 아수르란 나라를 파고 중동에서 중근동의 전역에 세력을 뻗쳐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같은 힘, 이보다 더했는지도 모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뭐 G2라고 해도 여러분 한번 역사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머리 들다가 꼬리 치다가 미국이 강한 힘으로 눌러버리면 결국은 꼬리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미국이 한번 기침만 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감기 들려도 콜록콜록해요.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막 온 세계를 막 시끄럽게 하고 덜덜 떨게 하고 무섭게 한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특히 갈그마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을 칩니다. 근데 애굽을 굴복시킨데 이거는 초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상대할 그 어떤 나라도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갈 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력이 최고조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이미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의 그 절규가 막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원성들이 사무쳤어요. 그렇습니다. 정복의 광기에 휩싸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의 호소를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이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 막강한 권세를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비로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해서 바벨론을 주저앉혀버렸더니 비로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된 평화,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평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선민이든 이방 사람이 이방 나라든 교만하면 다 망하다라는 거예요. 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매를 대고 이래서 포로 잡혀가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또 이방 대적들을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결국은 교만한 나라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통적인 건 바로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돈 몇 푼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좀 빼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좀 가졌습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이 얻지 못한 건 내가 얻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넣어주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무너지거든요. 믿음도 떨어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삶도 깨지고 교만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요? 자기가 뭔가 얻었다고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음부의 전경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이제 교만이 그냥 하늘까지 치솟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여기 바벨론 왕도 죽어가지고 음부에 간 겁니다. 열왕들은 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열왕의 묘실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바벨론 왕 당신도 여기 왔어요? 당신도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 떠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누가 맞이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더니 아 유목사야 너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참 애썼다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당신도 여기 왔어? 아이고 당신도 여기 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서상철 목사 당신도 여기 와서 목사인데 뭐 어떻게 누구 환영받으실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우리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았느냐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니 어서 오너라 하고 포옹해 주는 그 맞이함을 받으랍니까? 아니 당신도 여기 왔어? 당신도 여기 왔네? 그러면서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 그렇게
그렇게 세도가 대단하고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 어째 여기 왔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풍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살아있을 때 절대 안 죽을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신상을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시켰어요. 마치 저 김정일이 3대 세습 체제처럼 김일성이 3대 세습.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민들이 그 앞에 껍벅 죽고 신처럼 신격화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곧 신이었습니다. 자기 영상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거기다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아래로 사람들도 없었고 위로 하나님도 없었어요. 얼마나 오만불순했는지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계명성.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하늘의 별들 위에다가 거기다 보좌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입니까? 교만이 하늘같이 올라갔어요. 계명성이란 빛나는 것이란 뜻인데 태양의 눈부신 광이 앞에 사라져가는 샛별을 말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건 가나안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한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하고 힘들면 쉬어야 하고 똑같은 인간이 신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별들을 위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오늘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거든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저주받아서 쫓겨난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교만하다가 망한 게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권력자도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쫓겨난 놈들이 사탄이에요. 이 땅에 이런 사탄의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이 악한 자들에게는 후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앞잠이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속담, 인생 최대 위기는 언제 오느냐? 성공했을 때 온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로 급부상을 했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누려야 될 이유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올라갈 거 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떨어질 거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 위기는 성공했을 때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극도의 우월의식과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인간은
18절로 20절에 결과를 말씀하는데 여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체가 그냥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저 들판에 골짜기에 시체가 누가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게 천안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이 죽어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왕으로서 여왕들의 묘실에도 못 가는, 왕의 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영한 지옥불 무정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화무 11홍이라는 말의 뜻은 한번 번성하면 멀지 않아 쇠약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바벨론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어요. 그 자기들이 쌓아 올린 탑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년도 못 가고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바벨론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행동했지만 100년도 못 가고 망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 가지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천년 만년 살 줄로 착각하시지만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는 날이 있다니까요. 여기 그 강대국 바벨론이 100년도 못 가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결국은 아이고 목사님 난 101살 살 건데 살아요. 101살 살아나 99살 살아나 뭐 별 차이도 없어.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99살 9개월만 살다가 다 가세요. 그냥 100살 살지 말고.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권력도 떨어질 날이 없고 무너질 날이 없고 인생도 사그러질 날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스피커로 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어요. 스피커가 뭐냐? 여기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말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해서 회중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건 스피커가 성능이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스피커가 성능이 나빠가지고 하울링 생활을 삐삐 거린다든지 아니면 웅웅 거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여기 메신저가 메시지를 선포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찔림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 자신의 문제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메시지를 담아서 여기다 증폭시켜서 보내는 이 스피커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꽉 찔리면서 하나님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맑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네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지만 도구가 나빠요.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도구가 안 됐어요. 다 무뎌져 있고 녹슬어 있고 형편없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목회자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한탄해야지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 목회가 어려울까? 스피커가 문제라 이 말, 스피커. 우리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신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증폭시켜서 선포하는 이 스피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맑고 경쾌하고 깔끔하고 은혜롭고 좋은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싶으면 목사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요. 제가 이기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피커가 이게 맑고 경쾌하고 아주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 스피커가 되면 여러분이 듣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그대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걸 전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세미나 가면 내가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 깨달은 대로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피커 성능이 나쁜 거 아니냐 지금. 스피커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스피커가 나빠가지고 삑삑 여러분 들으실 때 삑삑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웅웅웅 하면 무슨 소리도 벙벙벙벙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거 다 뭐 때문에 스피커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다 깨달아. 여러분이 뭐 목사한테 시비 안 걸어도 내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 이런 진리를 어디 가서 깨닫겠어요. 기도하니까 깨닫지.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주님 말씀대로 고분해야 흥하고 고분해야 복받고 고분해야 형통하고 하여튼 고집불통이로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자꾸 엇박자나 놓고 그냥 불순종이나 하고 이러면 망하고 고분하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분고분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이면 네 아멘. 이거 예수 좀 오래 믿으면 이거 겉멋이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도 보니까 요즘 내가 굉장히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 찬유가 요즘 컸는지 대꾸를 잘하네요. 이게 할아버지가 뭐 말해도 그냥 자기만 가만히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이러고 이게 아주 요새 약간 미운 짓을 해가지고 정이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전에는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째서 이러더니 이 대꾸를 잘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야. 믿음 생활 좀 했다고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시종여일해야 돼. 처음 신앙을 버렸다고 우리한테 책망하는 것처럼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거 변함이 없어야지 뭐 믿음 생활도 몇십 년 하니까 이게 임기가 돼가지고 내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음성 경고의 음성이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듣고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아직도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쯤에나 다음 주에 다 오겠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던 이사야는 24절부터 보면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벨론 첫째 번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시킨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종주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바벨론 너희도 이렇게 뒤따라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교훈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사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역점을 둔 건 24절과 26절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누구도 그걸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강한 세력도 어떤 침략자도 하나님의 선한 경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죄든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차절하게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싹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말은 칠판에다 분필로 써놓은 거 지우개로 싹 지우는 걸 도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싹 지워서 다시 기억지도 안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조상의 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수시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차절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고집대로 사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벨론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하시고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기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자들은 바람 확 불으면 겨가 확 날아가듯이 그렇게 된대요. 오늘 복 있는 성도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